저 언제 올라가냐고요? 모르겠어요. 봐야 돼요. VR 아니고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지금 알아맞추신 분이 한 분밖에 없었어. 야, 이거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여러분들. 퀄리티가 아니 무슨 이게 어떻게 마인크래프트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야호. 헐나 진짜 상상도 못했어.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 이거 맞아. 와, 좋은 돈이었습니다. 편집자님 저거 확대 한 번 더 리플레이 고. 헐나 진짜 상상도 못했어.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 이거 맞아. 야. 야, 이게 마인크래프트라고? 와, 여기 퀄리티 봐. QLED. 와, 문 퀄리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있는 거. 문도 닫을 수 있어. 문도 그냥 닫히는 게 아니야. 원, 투. 원, 투. 이렇게. 거울도 보면은 뒤에 있는 게 비춰보여요. 지금 저게 뭐 보라색이 있어가지고 살짝 이상한 게 보이지만은 거울도 비춰지고요. 침대. 와, 여기서 두 명이서 자는. 이제 나중에 내가 이런 집을 살 겁니다, 제가. 내 미래의 꿈. 그럼 이제 딱 누워서 TV를 딱 켜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했군. 웨이터? 네, 도련님 부르셨습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사님, 그리고 그 제 44번째 여자친구가 내일 온다 하니까 미리 세팅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도련님. 그리고 다음 주에는 128번째 여자친구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때 이제 자동차 람보르기니 우라칸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련님.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24번째 여자친구랑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네, 도련님, 24번째 여자친구분이라니 거의 5년 만에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저 같은 경우에 또 뭐 한 번쯤은 더 만나줘야 되니까. 그때는 페라리 488 스파이더로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원해하는 그런 집이 이렇게 마인크래프트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와, 카페 퀄리티 봐. 야, 이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 살짝 카펫에 이렇게 뭔가 줄이 엮여 있는 느낌 나잖아요. 이것도 실제로 나 있어. 그리고 블라인드가 실제로 우리 블라인드처럼 풀도. 살짝 이것도 지금 제가 제일 좋은 버전 말고 두 번째로 좋은 버전 산 건데도 이 정도 퀄리티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약간 이렇게 풀숲에 살짝 뭔가 구멍 난 듯한 이거 실제로 이렇잖아요. 이런 것도 구현이 되어 있고 나무 퀄리티 보세요 여러분들. 나무 퀄리티. TV 켜지냐고요? 이거 TV도 켜져요 여러분들. 예, 이거 신기하게 TV도 켜져요. 봐봐요. 그 편집자님 그 제가 화면 멈출 테니까 그냥 편집으로 해주세요. 유튜브가 원래 유튜버라는 게 주작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 자, 한번 TV 켜볼게요. 와, 이거 나온다. 우와! 와, 저때 진짜 와 대박이었지. 와 이게 와 이 장면 진짜 재밌었는데. 맞아. 아, 나 이 장면이 좋더라. 난 이 장면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 나는 이 장면 다시는 잊지 못할 것 같아. 와. 꺼주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오디오 이런 거. 와, 이거 퀄리티 좋다. 오디오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 꽂아가지고 노래 들을 수 있는. 이거 클릭하면 노래도 나와요, 심지어 여러분들. 오, 뭐야, 진짜 나오네? 뭐야, 진짜 나오네? 뭐야? 딴따라단따란따라단딴딴딴딴딴딴딴딴. 아니, 진짜 나오네? 잠깐만. 아, 이거 주작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사람들이 주작이라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주작이 아닙니다. 물론 TV도 주작은 아니지만. 여기가 나가는 문이구나. 오케이, 한번 나가보자. 이 흑흑 너무 슬프당 줄여서 흑당 버블티. 와, 이런 이런 모형도 꼭 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강남 특징. 저 밖에도 여기 위에도 뭔가 있는데. 와, 아니 환풍구 퀄리티 뭐야. 여기 막 이렇게 레드스톤 이렇게 표현된 거야? 여기 영어도 막 써져 있고. 야, 점점 발전한다. 옛날에 제가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 이건 텍스처팩까지 하니까 마인크래프트 진짜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 여기, 와, 여기 풀이. 아니, 이게 마인크래프트 풀이라고? 야, 이게 잔디가. 아, 이게 말이 돼? 비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됐다. 이거 먹미? 우와, 컴퓨터도 있어. 컴퓨터. 우와, 이거 LED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LED. 우와, 이거. 와, 이거 왼쪽에 마이크, 오른쪽에 스피커, 중간에 전원, USB 포트까지. 근데 여러분들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컴퓨터도 가능해요. 자, 봐봐요. 자, 편집자님 이것도 좀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컴퓨터 온. 우와, 얘 진짜 된다. 와, 컴퓨터 안에서 컴퓨터를 삐슝 빵슝. 오케이. 아, 맞아. 아, 한번 유튜브 들어가 볼까? 오, 유튜브 들어와졌다. 그래서 나는 이 유튜브 채널 재밌더라. 아, 이분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아따, 이거 재밌지. 아, 재밌지. 자, 일단 컴퓨터 꺼주고. 그 키보드도 이게 와,
키보드 가 이거 불빛 움직이는 거 뭐야? WASD면 또 색깔이 달라. 이 키보드는 살짝 그 느낌 나지 않아요? 레이저. 레이저 회사가 이런 거 좀 많이 만들어. 마우스. 마우스는 살짝 좀 만들다가 좀 귀찮은 느낌이 들었나 봐요. 와, 여기 신호등이야. 와! 와, 야, 이거 뮤비 한 장면 아니야, 이거? 와, 미쳤다, 이거는 진짜. 와, 이거, 와! 이거. 알지? 뭔지 알아? 이거 반짝반짝거려, 심지어. 이거 알지? 야, 이거 돌 뭐야, 이거? 와, 이게 마인크래프트라고? 근데 캐릭터는? 안녕하세요. 재원TV의 재원입니다. 와, 이거 물 고인 거. 아, 이거 잠깐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뭔가? 갑자기 마크하고 싶네. 갑자기 마크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이 이겁니다. 예. 이거예요. 예. 이 화면입니다. 좀 달라요. 우와. 우와. 미친네. 말이 되는 퀄리티의 잔디인가 이게? 이거 사진이잖아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사진이야. 오, 대나무도 있고. 와, 여기 숲 봐봐. 와, 이거 딱 이런 노래 틀면은 알맞을 것 같아. 이런 노래. 느낌 있어. 저 게임 트레일러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진짜. 나 한번 궁금한 거 생겼어. 정말 나쁜 생각이지만 한번 TNT 한번 이거 한국인이라면 못 참지. 이거 참아? 이거 못 참지. 뿅! 뭐야? 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로 그냥 새로 만들어진 블럭이었구나. 야, 저 한번 저기 블럭들 모여있는 곳 있거든요? 와, 의자 모닥불. 이것도 나름 잘 표현했네. 나름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잘 표현했네. 소파 종류도 많고 책상도. 이야, 이 책상 내 옛날 우리 집에서. 와, 이거 살짝 틈 있는 거 퀄리티. 와, 이런 책상도 만들었어? 와, 퀄리티 높다. 약간 뭔가 기생충에 나올 것 같은 퀄리티가 많네. 와, 이거 인덕션. 와, 인덕션. 싱크대도 종류가 많고. 이건 뭐야? 아, 책상. 약간 간이 책상. 그 꼭 이런 구조물 있더라. 강남 회사나 카페 같은 거 가면은 이런 뭐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이런 구조물이 있어. 그리고 그거 멈춰 건너. 아니, 건너는 것도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로 바꿔놨어. 오, 센스 있는데. 크리퍼 조심. 크리퍼 조심. 보도블록. 와, 보도블록도 이거 잘 만들었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김지원이었고요. 그럼 마인크래프트 모드, 쉐이더팩 이것저것 다 한번 합쳐봐가지고 유튜브에서 한번 저도 보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마인크래프트 리얼 그래픽 치면은 이렇게 한 달 전 거 이거 나오거든요. 이 영상 보고 저도 똑같이 따라해본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뭔가 좀 다 더 잘 된 거 같아. 나보다 더 좋은 쉐이더팩이랑 그거를 쓴 거 같은데. 여기 더보기 가면은 이런 거 설명되어 있더라고. 쉐이더팩, 텍스처팩, 모드. 쉐이더랑 텍스처팩 은 구매해야 되고. 아무튼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지원이었고요. 여러분들 안녕.